강정구 부산대학교 앞. 건물 곳곳은 임대 연수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대형 휴대폰 판매 매장은 텅 비었고 폐업한 옷가게 입구에는 폐자재와 쓰레기만 쌓여 있습니다. 훨씬 많아졌죠. 빈가게가. 식당이나 사람들도 많았고 일반인들도. 옷과 액세서리 상점이 몰려있던 골목길은 아예 통째로 비워졌습니다. 건물 한 채가 모두 공실인 곳도 있습니다. 과거 부산대 상권의 핵심이었던 보세거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건물 내부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물건들만 쌓여 있습니다. 2017년 7.8%였던 공실률은 지난해 말 27%. 상점 네 곳 중 한 곳은 문을 닫았습니다. 부산 지역 상권 20곳 중 최고치인 데다 평균보다도 3배 이상 높습니다. 같은 기간 학생 수가 단 6% 준점을 고려하면 상권 자체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해운대나 아니면은 서면? 예쁜 카페도 들어오고 빈티지 가게 이런 것도 여전히 많이 있고 그런 거 대비해서는 대학교 앞에가 조금 적은 편은 아닌가. 더 큰 문제는 비싼 상가 임대료입니다. 2017년 3.3제곱미터당 6만 원 수준이던 임대료는 10만 원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대학가는 비슷한 수준. 부산 평균치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광안리, 해운대보다도 비쌌습니다. 비싼 임대료에 들어올 상인은 없고 먹거리, 즐길거리가 사라지며 다시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학교 앞이다 보니까 가게세는 비싸고 음식은 싸게 팔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비는 가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견디다가 나가는 거죠. 건물주들이 건물값에 영향을 미친다며 활황기에 올랐던 임대료를 낮추길 꺼리는 것도 상권 침체의 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대료를 낮춤으로 해서 자기 건물 자체 가격이 하락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임대료도 지금 높은 상황에서 권리금까지 있으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못 찾고 있는 거지. 관할 구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공모사업 이런 거는 따로 하신 거는. 근데 일단 사회적 뭐냐고.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부산대학교 앞 상권은 이제 그 명성이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춘천시청 근처 상가입니다. 200m 길이의 거리를 걷다 보면 문을 연 점포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상권을 살린다면서 청년몰을 만들려고 했던 육림고개도 한때 최고의 상권이었던 지하상가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공실로 남은 상가는 최근 지어진 곳이라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어진 지 2년이 넘은 온희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지하상가도 대부분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공실률이 높아진 것은 고금리와 고물가가 겹쳐 나타난 불황이 부동산 시장까지 번진 증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중 상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상가를 임차하려는 임대 수요도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가를 투자하려는 투자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난해 4분기 강원도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8.9%였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1년 7.9%보다 높은 수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인 7.3%를 넘어섰습니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5.2%로 전국 13.5%보다 높았고 집합 매장용 상가도 15% 정도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실은 22%가 공실인데 전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았고 충북과 전남, 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공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배달 수요가 늘어나는 등 소비 생활 패턴이 변했고 인구 감소와 저성장 전망까지 고려하면 단기간에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 2년 만에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한 3, 4년 그 이상 장기적으로 쭉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멈출 기미가 없는 신구 상권의 동반 침체에 따라 지역 경기 악화,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순천의 대표 상권으로 자리 잡았던 황금로 패션가입니다. 휑한 거리, 건물 곳곳에는 임대 문의를 알리는 종이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가게 안에는 쓰던 집기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옷가게들도 지금 다 하나둘씩 사람들이 발길이 끊기니까 점점 없어지면서 같은 상인들도 다 여기 떠나고 있어가지고. 코로나19가 몰고 온 쇼핑 방식 변화와 경기 침체가 맞물려 원도심 일대 상권이 가라앉은 겁니다. 지난 5월 기준 703개 점포 중 178곳이 비어있어 공실률 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상인들. 떠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접고 싶어도 치우고 싶어도 못 치우는 게 권리금 준 거와 또 임대료한 거와 물건 구입비와 너무 많이 투자가 내가 빨리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공실 한 곳이 생기면 그 여파가 옆점포로 이어지고 건물 전체가 비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건물 안쪽에는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방치돼 있습니다. 상권 전체가 휘청되자 지난달부터 임대료를 절반만 받겠다는 건물주도 생겨났습니다. 현재 60여 명이 자발적으로 동참 중인데 청년 사업자의 반값 임대료를 제공해 우선 급한 불을 끄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래도 우리 자구책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그 건물주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라도 해야지만이 상권을 살릴 수 있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원도심의 옛 명성을 되찾으려면 임대료 감면뿐 아니라 특색 있는 거리 만들기 등 보다 차별화되고 효과적인 도시 재생에 구성원의 노력과 지자체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